지유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뉴스타트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기가 뉴스타트는 생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가 와서 유전자들을 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복구시켜주고 다 그래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그런데 생기가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기본 여건이 뭐예요? 38도라는 온도였다. 그 외 기본 여건은 계란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계란이란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뉴 스타트를 하면서 계란을 못 먹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계란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닭도 키우고, 네, 계란을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제, 먹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계란 안에, 계란 한 개 안에, 그 기본, 다른 기본 여건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계란 노른자이고, 여기 이제 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씨눈에 있고, 근데 병아리가 되면, 일단 병아리가 되면, 이 계란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럼 숨을 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계란 안에 공기 있게 없게? 몰라요. 오, 자, 계란 안에요. 여기 공기 주머니에요. 참, 이 창조주는, 계란이 병아리가 다 되면, 얼마 동안은 뭐가 필요하다? 예, 네, 계란 안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 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이제 탁 계란을 깨고 나올 때까지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저기 딱 준비해 놓은 거야.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참 놀라운 계획이 딱 있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자, 콩. 자, 콩이에요, 콩. 콩도 이 씨눈이 있어요. 그렇죠? 저 씨눈을 분리시켜서 꺼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저게 뭐라고요?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뭐 만드는 유전자예요. 이 콩 하나를 콩 나무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저기.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유전자가 켜질까? 뿌리 유전자예요, 뿌리.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가 켜지는 유전자가 뭐예요? 떡잎 유전자야. 그리고 줄기가 올라가.
그리고 가지를 쳐요. 가지가 나오고 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네, 잎사귀가 나와. 잎사귀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요. 꽃이 피고 나면 뭐를 만들어요? 에, 콩, 열매를 만들어. 그래서 요게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뿌리 만드는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뜬잎 유전자 2번. 줄기 3번. 가지 4번. 아, 잎사귀 5번. 꽃 6번. 그 다음에 열매 7번. 그래서 순서대로 이 점점 콩 하나리 콩 나무로 변해가는 거죠. 참 놀랍죠. 그게 여기 유전자에 딱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이 뿌리가 내려가는 것도 여기에 있던 뿌리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뭐를 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기를 받고, 그 생기는 사랑인데, 뭐, 콩이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기는 사랑인데, 교회 안 댕겨도, 예, 네, 창조주는 그 사랑을 줘서, 예, 네, 네, 이 콩을, 콩나무로 만드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 요 순서대로 생기가 와서, 이 콩나무가 되려면,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본 여건. 그런데, 이 콩은 계란하고 달라서, 이 콩알 한 개만 가지고 콩나무를 만들 수 없어요. 물질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돼? 뿌리를 만들어서 흙 속에 있는 그 영양소를 끌어다가 콩나무를 만드는데 써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뿌리가 내려가요. 그렇죠? 이 뿌리가 흙을 뚫고 들어가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영양. 그 영양을 우리가 미국말로 nutrition.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자, 뿌리가 내려갔다. 그 다음에 그다음 뭐가 필요해요? 네, 물이 필요해요. 물. 물은 water. 네. 콩들은 운동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신다고 이까지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 비가 와도 어떻게 해야 돼? 우산 들고, 예, 운동 가셔야 돼. 아시겠죠? 아이, 오늘 비가 오네. 잘 됐다. 그러면 그, 영적 선택이 약한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자, 콩을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다. 그래서 물을 줬다. 그리고 이 화분을 햇볕 못 보도록 캄캄한 벽장에 갖다 넣었다.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 무슨 말이에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면 썩죠.
왜? 이 기본 여건이 안 맞아. 어? 아시겠죠? 자, 이제 흙이 있어서 영양소도 있고 물도 줬는데 반드시 햇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로운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햇빛이 없으면 생기가 안 와. 그래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 그래서 물. 그다음에 여기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 네. 햇빛은 sun, sunlight, s.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을 절제한다. 아, 이건 좋은 거야. 우리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자. 그러면 틀림없이 손해를 본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좋은 거 먹는 거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를 절제해야 돼? 영양소도 절제해야 되고 물도 어떻게 해? 적당히 줘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와. 왜 안 와요? 절제가 안 된다니까. 물이 너무 많다니까. 그 생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절제가 꼭 필요해요.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temperance. 그래서 특히, 운동도 절제가 필요해. 어떤 분들은 뉴 스타트 하니까 몸이 막 좋아진다. 이야, 정말 좋아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막 너무너무 심하게 욕심을 부려. 그러면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운동도 이렇게 차근차근 더 많이 해서 서서히 정도를 높여야지 한꺼번에 그냥 왕창 내가 운동을 해버리면 과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기가 안 와요. 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공기.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air. 그렇죠? 그래서 식물들은 생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만 갖추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 영양소는 안 주고, 그러니까 콩을 그냥 적당히 물만 자꾸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물만 부어주면 콩나물까지는 가요. 콩나물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 가지를 뻗는 유전자, 잎사귀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있을지라도 생기가 이 유전자를 안 켜주니까 콩나무까지 안 되죠. 콩나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콩나물이나 돼가지고 비빔밥으로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여건이 잘 갖춰주면, 이렇게 콩 한 알이 근사한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들은, 동물들은, 동물들은 뭐를 꼭 해야 돼요? 운동을 꼭 해야 돼요. 네.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건강에 필수야. 운동 안 해도 되는데 운동하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운동은 exercise.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은 rest. 그런데 동물들은 그러니까 콩이나 식물들은 뉴스타만 하면 돼. 그러니까 동물들은 뉴스타 하면 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뉴스타만 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 T. 예, T는 뭐예요? 신뢰. 예, 신뢰. 예, 그래서 신뢰. 신뢰. Trust. 자, 왜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를까? 동물들은 신뢰가 없어도 돼. 그죠? 이 뉴스타 요까지만 딱 해주면 동물들은 다 된다고. 그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뭐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아, 이게 옳구나. 나는 뉴스타트를 선택하겠다. 이래서 신뢰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불러요? 자, 생기가 오고 이런 기본 여건들이 쫙 준비가 되면 생기가 쫙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여덟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기본 여건.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이 38도만 있으면 됐어.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여덟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 동물들, 사자 같은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원에다 가둬서 키우면 뭐를 못 해요? 운동을 못 하잖아요. 운동 못 하면은 생식 기능이 저하돼요. 암컷, 수컷 사자들이 성적으로 뭐 그렇게 흥분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떤 흥분을 안 한다는 것은 성호르몬 생산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운동을 할수록 그런 모든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잘 작동을 하고 켜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노래를 한번 내가 외워보자. 그래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사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또 보고.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걷는 게 참 좋아요. 그 저는 이제 강의 끝나면 밤에 나가서 우리 사랑이 데리고 노래 부르면서 걸어요. 예. 그러면 기분이 아주 훨씬 좋아요.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사자들이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가지고, 이런 그 성적 그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는 사자들끼리 암컷수컷 사자들끼리 자기들이 교미해가지고 임신이 안 돼요. 그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관 얘기를 만들어.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노래 부른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이렇게 외우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 가사 내용이 새로워. 그러면서 야, 참 감동이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심호흡. 여러분 그러시면서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심호흡을 하는 요령은 어떻게 한다? 내쉬는 숨을 어떻게? 푹 내쉬도록. 푹 내쉬면 들이쉬는 거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쉬는 숨을 더 많이 내쉬기 위해서 칙칙 푹푹 호흡. 그러니까 내쉬는 것도 어떻게 칙칙 두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도 푹푹 이렇게 그래서 이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제일 호흡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네? 수다 뜬다고 호흡을 못 해.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칙칙 푹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 내쉬는 숨을 어떻게 많이 쉬게 돼요. 그래서 이 호흡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절제라는 것은 너무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저껜가 제가 이제 밥을 떠러 나왔는데 바로 제 앞에서 밥을 드신 분이 그날 따라 감자떡이 나왔어. 오, 바로 이분이시던가? 세상에 감자떡을 6개를 5개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민망하신 것 같아. 저보고 너무 많은 건가?
그래서 다섯 개 다 잡으셨어요? 네? 네 개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밥을 반찬이라는 걸 뜰 때부터, 요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존중해줘야 돼. 근데, 에라 한 개 더 먹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문제 발생 안 했어요? 워낙 맛있게 잡으셨구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뉴 스타트는 이 생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여건, 생기를 잘 받고, 기본 여건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생기가 들어왔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유전자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면이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는, 약물에 의존하는, 무슨 수술에 의존하는 그런 의학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는 의학이 아니라, 뭐예요? 생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뭐예요? 더 높이 가서 영적 차원의 에너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면 이 유전자들이 아주 놀라운 그 반응을 생기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 선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제가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와 무슨 이 비료가 아주 좋은 비료래. 그러면 이 비료를 먹어요. 왕창 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영양 과잉이면 생기가 안 와. 생기가 안 오면 죽죠. 그러면 썩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이 아주 무엇이든지 적당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절제라는 데 대한, 이 절제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되고 있었냐면, 먹고 싶은데, 많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게 절제다.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먹을 자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절제라는 말을 상당히,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생기를 받기 위한 그 최선의 그 방법인데, 그래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자유롭게 충분히 받기 위하여 내가 절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제는 그 자체가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마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절제를 또 절제해야 돼. 뭐 아, 좀 절제 안 하고 좀 살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이 뉴스타트 하려니까 이 자유가 없어.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 오래 못 갑니다. 왜?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 자유가 없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그 부정적 관념을 갖게 되니까 그 부정적 관념을 갖고는 뉴스타트가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 절제라는 것은 내가 아, 과식 과로 어떤 그 욕심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햇빛에 대해서, 참 그 햇빛이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밝은, 여러분, 햇볕이 날씨가 맑은 날 햇볕이 비치면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그래서 밝으면 모든 이 자연계 색깔들이 어떻게 돼요? 뚜렷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맑은 날씨에 햇볕이 좋은 날씨에 산을 본다, 구름을 본다, 푸른 하늘을 본다. 그러면 너무너무 뭐예요? 와, 좋다. 근데 와, 좋다.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가 없어.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방에는 햇볕이 쫙 안 들어오니까 오후쯤 되면 또 실제로 방에 불을 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뭐예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밝은 날, 그래서 햇빛을 받고, 와, 하면, 그 햇빛을 많이 받은 날은 잠도 잘 오고, 예, 기분도 좋고, 몸 컨디션이 좋아요. 그 실제로, 햇빛을,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로 바꿔주거든요. 그 햇빛이 이게 괄세할 게 아니야. 지금은 뭐 비타민 D 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비타민 D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많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이게 밝은데 나갈 시간이 없어. 하고 또 이렇게 생각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면요 두 시간이란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요. 우와 벌써 5시야? 내가 3시에 시작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햇빛 보러 좀,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와, 햇볕을 볼 때도, 와,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물, 사람이 이렇게 목욕탕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달라요, 그렇죠? 와, 아주 좋아. 그런데 여러분, 물 없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물이란 게 그냥 물이야. 물이 내 피부에 닿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물이 내 피부에 닿고 온도가 적당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버려. 그런데 물 없는 목욕탕에 들어가봐야 알파파 안 돼. 그 왜 그럴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물이라는 것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물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양수 속에 있는 건데, 그 물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배 속에서 나왔어도 그 목욕탕에 탁 들어가 마음이 편안해져. 세로토닌이 쫙 생산되고 세로토닌이 생산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알파파 뇌파가 알파파로 쫙 변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목욕을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물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나요? 옛날 내가 엄마 품 속에 있을 때 그때 엄마 사랑으로 인하여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것처럼. 그래서 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그 상징적 그 힘이, 그 뜻이죠. 상징. 어떤, 참으로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그 물을, 그래서 그런 물을 어떻게 수시로 마신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 물이 쫙 들어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호흡도 이 심호흡을 하게 되면 그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심호흡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야, 참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본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물, 호흡, 햇볕, 이런 게, 햇볕이라는 것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참,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햇볕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없으면 생기가 뭐예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아주 밝은 날, 이야, 날씨 좋다. 이 한마디를 내가 내뱉고, 이야, 오늘 생기가 넘친다. 이렇게, 정말 오늘 그 햇볕이 나는 이 하루를 정말 즐기는, 그런 습관을 길러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 예? 어, 예, 예. 뉴 스타트를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황반변성으로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여기 오셨다가, 와, 눈이 너무나 잘 보이게 됐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대. 주사를 맞으니까 좋아졌던 눈이 어떻게? 네, 도로 나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주사란 것이 아마 스테로이드 종류 주사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면역력도 억제시키고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많죠. 그래서 뉴스타트로 이 면역 세포가 T 세포가 점점 정상화되어 가면서 이 황반변성이 정말 좋아졌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오셨는데, 예. 제 생각에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생기와, 그렇죠? 뭐? 기본 여건.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기본 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기를 받을 때 그 생기가 유전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 그게 기본 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생기와 함께 기본 여건을 잘 유지하셔서 꼭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